반갑습니다. 바나나 여러분들, 저는 옐로우 몽키입니다. 4화, 5화 리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더. 가파더를 불러요. 김재준 감독님, 트라이스톤 김재준 감독님이 지금 너무 화나셨어. 너무 화나셔서 팀원들이 다 떨어져서 탈락의 위기에 놓여서 감독님이 같이 훈련을 오래 하신 분이셔서 이대로 나 갈 순 없다 이런 감정에 복붙어서 지금 익스트림 컴뱃 감독님에게, 조정현 감독님에게 1대1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재준 감독님께서 훈련을 좀 오래 했어요. 물론 오래 한 일반인과 그래도 프로를 뛰신 감독님과의 싸움에서는 거의 미스매치일 것 같지만 그래도 MMA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그래도 동생들 미안한 건 나도 똑같지. 우리 제자들인데 힘든 거 알지. 근데 이거는 승패 막 이렇게 우시는 거 보니까 진짜 감독님들의 마음. 저도 지도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감독님, 지도자의 느낌을 제가 한번 느껴봤을 때는 속상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 열심히 한 팀원들이 한 번, 딱 한 번밖에 안 싸우는데 탈락을 해야 되는 것에 좀 미안한 감정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많이 커서 그래도 싸우지 않고 이렇게 감독님들끼리 좋게 풀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 트라이스톤은 퇴소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사비 MMA 파이톤 선수 대 큐브 MMA 머신건 선수. 과연 누가 이길지. 머신건 선수는 장난기 말은 19살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파이톤 선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몸에서 다부진 게 느껴져요. 열심히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파이톤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머신건 선수가 이 웃고 하는 이 제스처가 50%는 즐기고 있는 거고 또 50%는 경기를 많이 아직 안 뛰어봐서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파이팅 선수. 오버핸드 크게. 여러 번 공격해요. 파이팅 선수 지금 보여요? 냉정하게 바라보고 안목 잡고 때리고 스파링 같은 느낌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완력에서도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터 선수가 머신건 선수 파운딩이 살벌해요. 살벌해. 리오네키드 초크. 머신건 선수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파이톤 선수가 기본적으로 훈련을 많이 한 몸이고 그 완력도 좋고 그 다음 기본적인 주짓수 기술도 알기 때문에 머신건 선수하고 조금 아직 경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훈련량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지 않나 싶습니다. 머신건 선수 제가 영상에서 볼 때 다른 일을 하고 계셔서 훈련을 잘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사비 MMA OLK 선수 대 큐브 MMA 거드와이저 선수. OLK 선수가 저는 20대 중반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31살이시네요. 동안 페이스인 것 같은데요? 근데 몸이 너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시청자 면에서. 그런데요, 몸이 이렇게 돼 있어도 훈련을 많이 해도 이런 몸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OLK 선수는 훈련을 많이 쉰 상태라고 들었었습니다. 오른발 많이 쳐요. 오른발이 레프트인가요, 감독님? 라이트가 L인가요, R인가요? R입니다, 여러분. 버드와이저 몰고 있어. 턱 하나 걸렸어요. 위빙. 저게 진짜 위빙이죠. 턱이 계속 걸려요. 하지만 연타면에서도 OLK 선수는 뒤지지 않아요.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킥복싱을 많이 하신 분 같으세요. 입식 전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리듬 탔어. 버드와이저 리듬 탔어. 이 리듬을 탄 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렇게 하면 리듬을 살짝 타는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불사를.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그렇지, 무승부가 나올 줄 알았어. 자, 한번 더.
다리 걸기 실패했습니다. 어, 투훅, 투훅, 투훅. 사우스포에서 투훅. 둘 다 사우스포로. 어, 태클. OK, 태클. 어, 넘어집니다. 도도와이죠. 지금 일어나야죠. 지금 버디와이즈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닥을 짚으면서 벽으로 가야 됩니다. 벽으로 가서 벽에서 일어나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탈출 방법입니다. KG1 이렇게 밖에, 원 안쪽, 이렇게 KG가 없는 쪽에서 넘어지면은 거기서 일어나기 굉장히 까다로워. 스윕을 시켜야지 거기서 일어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벽으로 밀고 가서 막 이렇게 가서 그래서 나오셔야 됩니다. 아, 연장 정도 치열합니다. 그쵸? 오, 많이 지치셨는데. 어, 버드와이저, 버드와이저 선수가 정타를 몇 번 마치시고 체력도 이제 올라왔어요. 왜냐면 정타를 몇 번씩 이렇게 맞춘다는 느낌이 딱 내가 들었을 때 이 체력이 막 올라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자신감이 올라가면 체력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가. 지금 버드와이저가 딱 그렇게 지금 느낌이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버드와이저의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장일치 판정 승으로 버드와이저 승. 아, 이것도 거의 뭐 전사의 경기였죠. 자, 세 번째 경기. 큐브 MMA 큐브 선수와 사비 MMA 피에로 선수. 피에로 선수는 신체 조건 너무 좋아. 얼굴도 잘생겼어. 너무한 것 같아요, 이분은. 진격의 거인 같은 키 큰 사람하고 싸웠어야 돼. 아우, 미들킹인가 디비인가 저게. 영화 배우 같아. 오, 노가드. 큐브 선수 노가드. 역시 기니까 킥을 많이 씁니다. 아, 더블 레그 테이크 다운 넘어집니다. 더블 레그 테이크 다운 방어하기 위해서 가드가 내려가져 있지만, 하지만 묻지마 태클로 넘어갑니다. 어, 뼈로 선수 리어네이키드 초코 여기서 바로 끝나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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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했습니다. 백포지션에서 리오네이키 초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우, 계속해서 눌러놔요. 어, 마치 연상대, 아, 영태관한테 맞던, 아, 그 자세 그대로. 어. 아, 피에로 선수, 역시. 이 신체 조건, 김동규 선수가 얘기했죠. 피지컬 진짜 무시 못해. 아, 물론 열심히 훈련했겠죠. 물론 진짜 열심히 훈련했겠죠, 서로가. 하지만 피지컬 진짜 무시 못합니다. 너무 길어, 너무 크고. 아, 저런 말들. 움직여 무슨 말릴 거야. 아, 경기 끝났네요. 이거는 뭐 잘 말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움직임이 계속해서 심판한테 내가 싸울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TKO로 삐로 선수 승. TKO로 승리. 오호. 네 번째 경기. 갓균 대 더퍼지 선수입니다. 아, 이거 기대돼요. 어, 갓균. 몸 좋은 유튜버 대, 그 다음에 빌런을 자처하고 싶다. 더퍼지 선수. 아우, 염차기. 어우, 우. 아, 오버핸드, 딥의 오버핸드. 어, 다리 잡고. 오, 갓균 선수. 아우, 테이크다운 성공. 하프카드 잡고. 어, 하프카드 잡고 있습니다. 어, 키무라. 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우, 파운딩 좋습니다. 갓균 선수. 갓균 선수가 눌러놓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힘이 또 있으니까 눌러놓는. 어, 어, 더포이 선수 길로틴을 시도했는데 이거는 안 돼요. 저도 안 됐거든요. 아우, 좋습니다. 일어나 주고. 아우, 전세 역전. 갓균 선수 체력이 있나요? 어허, 잠깐, 더퍼지 혓바닥으로 지금 상대방을 핥은 것 같은데. 이거 반칙인가? 아, 더퍼지 파운딩. 길로틴 잡습니다. 길로틴. 아, 아, 공방전. 계속해서 공방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 두 선수 모두 투지가 불타오르는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야, 점점 이렇게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나오니까, 아,
내가 저분들하고 싸우면 잘 싸울 수 있을까? 아 체급 차이 때문에 안 돼. 실력도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합니다. 이게 훈련을 안 한 전사들의 나약한 마음인가요? 아, 걱정이라뇨.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준비하잖아요. 아니 못 보여. 예. 이번 승자는 심판 판정 3대1로 인한 갓균 선수 승리였습니다. 아 공방이 좀 치열했지만 그래도 점수면으로 갓균 선수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오 드디어 MMA 스토리 황바타 선수 대 타격 머신 빡세 선수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어우 로킥 빡세. 빡세 선수 몸이 진짜 좋아요. 끝나버렸네. 바로 다음 리뷰로 고고고. 황바타 선수하고 빡세 선수하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황바타 선수는 사우스포, 빡세 선수는 오른손으로 진행합니다. 왼손잡이 대 오른손잡이입니다. 타격 좋아요. 공방 좋아요. 황바타 선수 밀리지 않아요. 빡세 선수 당황했어요. 당황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주먹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황바타 선수 이거 계속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뭐죠? 그런가? 왼손 어퍼컷 한번 들어갔어요. 크게 들어갔어. 황바타 선수 8번째, 9번째. 상대방을 도발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잘 들어가. 황바타 왼손 제대로. 하나 걸렸어요. 슬립인가? 걸린 것 같은데. 박스 선수 눈 살짝 풀리는 테이크다운.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주먹으로 싸우다가 내가 조금 밀린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더 유리한 경기로 운영을 해야지 나보다 타격이 더 좋은데 타격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이길 수 있는 걸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일어났고 황바타 선수가 타격이 많이 좋아요. 이 타격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복싱을 코치 생활 진짜 많이 했어. 그리고 복싱 대회도 프로 대회도 막 나가면서 복싱적인 부분, 주먹적인 부분에 자신감이 넘쳐. 그리고 박세 선수는 지금 계속 훈련을 꾸준히 하게 하신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이나 운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 풀었습니다. 태클. 무한 태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주짓수를 안 하냐. 선수들이 못 일어나면 주짓수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주짓수랑 MMA랑 같지만 달라요. 주짓수를 엄청 잘하면 MMA에 도움이 되겠지만 주짓수 움직임이랑 너무나도 달라요. 미끄러지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막 경기를 보다가 야 쟤 뭐 무슨 벨트 뭐 주짓수 어느 정도 했는데 왜 이렇게 못 나와? 주짓수 하나도 못 하는데? 이렇게 막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MMA랑 주짓수랑은 많이 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경기가 끝났네요. 잠깐 박세 선수가 유지수를 콜아웃 했습니다. 4년을 기다렸대요. 저랑 비슷하게 졌네요. 박세 선수 저랑 한번 하시죠. 저는 강자호 밖에 안 싸웁니다. 심판 판정 만장일치로 박세승. 아 같은 팀원이 지니까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타격으로 잘 부딪혔다. 이거 하나로 만족한다. 왜냐면 황바타는 수업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개인 훈련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 옐로우 몽키가 제 시즌에서 나왔을 때랑 똑같이 선수부 훈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전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 찌농이 선수 대 리신 선수. 리신 선수 딱 봤을 때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찌농이 선수는 진짜 베테랑이거든요. 주짓수 블랙벨트. 넌 김수철이야 계속해서 외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김수철 선수가 굉장히 체력 좋고 막 공격하다가 내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공격하다가 내려가라 김수철 선수처럼 해라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찌농이 선수가 주짓수를 진짜 잘해요. MMA 주짓수도 잘해요. 그런데 타격에 욕심이 너무 많아. 타격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아, 우리가 아마 옆에 세컨에서 봤을 때는, 아, 어, 이거 케어 당할 것 같은데? 아, 너무 턱이 들리고 너무 욕심부려. 맨날, 매번 경기 나가면 타격을 욕심을 부려. 안 한다면서. 이거 봐. 뒤차기 봐봐. 이상한 거 하지 마. 지금 감독님 화났습니다. 자, 보면은, 병레슬링 상황에서 찐홍기 선수, 리신 선수, 체격이 조금 더 큽니다, 훨씬. 아우! 자, 이렇게 보면은, 니바를 바로, 니바를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체 관절기. 이야, 니바 하나 걸렸습니다. 찐홍기 선수 그라운드 굉장히 세요. 니바는 다리를 반대로 꺾어서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니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겨드랑이까지 뛰었어! 아, 이건 끝났다. 이건 아, 탭쳤습니다. 잠깐 멈출게요. 그러면은 방금 찐홍기 선수가 니바 이렇게 잡다가 겨드랑이로 이겼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걸려요. 완벽하게. 그래서 하면서 상대방을 생각해줬어. 왜? 이거 부러진다고 계속 심판한테 말했어요. 이거 부러진다고. 외국 선수들은 그냥 부러뜨려요. 그냥 부러뜨리는데 스위트해. 심판한테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말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리진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세 번째 경기, 멘티스 선수와 히드라 선수! 멘티스 선수는요, 영 타이거 선수를 리어네이키드 초크, 뒤에서 백초크를 걸어서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아우, 바로 내려갑니다. 아, 어우, 그라운드 방어. 멘티스 선수 양쪽 훅 한 다음에 뒤로 넘어뜨리기. 이게 자주 씁니다. 저도 자주 훈련을 같이 하다 보면 자주 이걸 씁니다. 멘티스 선수가. 또 연속으로. 방금 했던 거 그대로 또 넘어집니다. 아. 서브미션으로 끝내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주짓수적인 부분에 그라운드를 많이 가서 편집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노잼이라고 하네. 멘티스 선수 승리! 이야, 네 번째 경기 최원준 선수와 5분의 힘 화이트베어 선수와 5분의 힘 선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5분의 힘은 뭐냐, 5분의 힘이라는 닉네임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5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힘이 한정되어 있다 해서 5분의 힘입니다. 오브레임이라는 헤비급 선수가 있는데 그 헤비급 선수가 1라운드 때 굉장히 세요. 힘이 1라운드만. 그래서 5분의 힘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걸 따오신 것 같아요. 최원준 선수는 잽이 저 덩치에 잽이 상당히 빨라요.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피디님? 화이트베어 헤비급이 아니라 원래는 미들급이에요. 헤비급이요? 거의 체중은. 지금 체중은 헤비급인데, 실제 이제 선수 생활 했을 때는 미들급.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아우, 카프킥 하고. 이게 눈이 좋으세요. 그래서 상대방을 잽으로 계속 오다가 상대방이 들어올 때 잠깐 뒤로 갔다가 툴을 걸어치는 걸 잘해서. 아우,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기절을 해요. 파운딩을 쉽게 주면 안 돼요. 스윕했는데 무거워서 스윕이 안 됐어. 마운트. 하프가 돼서 마운트 뺏기나요? 마운트 뺏겼습니다. 몰수 초크! 당해본 사람만 아는 이 몰수 초크. 아,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최원주 선수가 이 초크로 한번 이겼어요, 경기를. 프로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몰수 초크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난타! 마무리. 와, 5분의 1 선수. 와, 전적이 많지 않은 선수 같은데. 와, 버텼네요. 버텼어. 이 중압감 자체를 버틴 것 자체가 진짜 멘탈이 좋은 선수예요. 5분의 1 선수 진짜 최고다. 와, 최훈진 선수 지금 막 웃고 계세요. 허무한 거야. 못 끝내서. 이때, 잠깐 멈추고, 이때 왜 못 끝내냐는 얘기가 있는데, 모든 선수들이 공통으로 느낀 게 매트가 잘못되어 있었어. 아래 매트가 너무 미끄러워. 천이 계속 막 밀리고 해서. 그래서 타격과 김동규 선수도 그랬죠?
바닥에 박고 치는 선수인데 박으면서 체중으로 힘으로 치는 건데 이 박아야 되는 다리가 밀려. 그러면 힘을 못 써요. 최원진 선수도 마찬가지로 박아야지 상대방을 더 KO를 시키는 선수인데 KO율이 85%예요. 5명 싸우면 4명은 KO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타격가인데 이번에 KO 못 시켜서 제 생각에는 5분의 힘 선수가 이긴 거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퇴소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닉네임이 리신. 리신 선수 닉네임이 왜 리신이지? 사실 이유 밝혀줘야 이제. 아 이유가 있나? 하지 마. 다음 시즌을 위해서. 아니야 난 이제 끝났어. 아니야 난 끝났어. 아 부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조금 속상합니다. 사실 눈이 한쪽이 시력이 안 나오거든요. 수정체가 지금. 와. 근데 제가 한번 도전해. 수정체가 한쪽 눈에 수정체가. 없어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리신으로 하신 거예요. 한쪽 눈으로 싸운 거야 오늘? 진짜 대단하다. 진짜 도전하러 나오신 거예요. 리신 선수 진짜 리스펙합니다. 진짜 아 너무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리신 선수 너무 멋진 도전 여러분들 같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스웨지 코리아는 퇴소 결정되었습니다. 솔리드 스웨즈 코리아 팀이 퇴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경기 보시면서 흥미진진한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옐로우 몽키의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빠나 여러분들 덥친